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위성활용실에서 근무하는 박선영 선임연구원입니다. 오늘 저의 일상을 통해서 위성활용센터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숙사에 살고 있는데요. 먼저 1층에 가서 아침을 먹고 출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저희 기숙사 건물에 있는 식당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요. 마음에 듭니다. 오늘 메뉴는 보통은 친구들을 좀 만나거나 동기들을 만나면 같이 먹는 편인데 오늘은 아무도 없네요. 그래서 혼자 창가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숙사에서 한 15분 정도 걸어가면 저희 건물이 나오는데요. 연구원이 굉장히 크죠? 출근길이에 나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건물이 매점인데요. 택배 찾는 업무도 하고 연구원의 외부분들이 출입하셨을 때 방문객 출입증을 방문 받아서 들어가는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네, 1210으로 주세요. 네, 여기는 저희 회사에서 커피를 파는 매점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김밥도 있고 과자랑 여기 옆에는 사무용품도 있습니다. 네, 여기 보이는 건물이 저희 활용센터 건물입니다. 저희 활용센터의 공식 명칭은 국가위성정보활용지원센터입니다. 네, 저희 센터는 3개의 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위성운영실, 체계개발실, 그리고 활용실입니다. 위성운영실에서는 위성을 관제하고 그리고 촬영 스케줄을 수립하고 그리고 영상을 접수하고 그런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체계개발실에서는 위성 영상을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건보정하고 그리고 다양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위성 영상을 처리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위성 활용실에서는 위성 영상을 이용하여서 재난재해 모니터링 그리고 지구 감시, 구름 탐지 등 그런 위성을 활용한 실제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위성 활용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곳이 저희 활용실입니다. 안녕하세요. 뭐죠? 네, 이곳이 여기가 제 자리입니다. 네, 저는 위성정보 활용 사업에서 수행되는 위탁과제 관리 업무를 맡고 있고요. 또 국가 위성 활용 계획을 수립하는 업무도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행하는 연구로는 정지궤도 영상이랑 우리나라 아리랑 영상 등 다양한 위성 영상을 이용해서 가뭄, 산불, 폭염과 같은 재난재해를 모니터링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는 회의가 있어서 지금 회의실로 가고 있습니다. 아직 안 왔어요, 박사님? 촬영 중이에요. 다 어디 갔어? 아니, 오늘 재밌게 하려면 여기다가 토끼 머리 이런 거 해놓고 유튜브에 나가야 되면 조회수 올려야 되잖아. 뒤 6.11로 화질 안 좋다고 시작했대. 네, 드디어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저희는 보통 실분들이랑 다 같이 점심을 먹으러 급식실에 갑니다. 식당 메뉴를 좋아하십니까, 박사님? 네, 항상 맛있습니다. 항상 맛있습니까? 네. 먹방인가요? 네. 제가 써봐요. 꺼야 돼요. 나오길 거봐.
네, 이제 오후 업무를 위해서 2층의 연구실로 옮겨서 저의 연구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제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는 남한이랑 북한의 가뭄을 모니터링하면서 위성 영상으로 가뭄을 모니터링할 때 사회의 인프라에 따라서 어떤 식의 가뭄 지수를 선택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아리랑 영상이랑 그다음에 랜센 영상의 시계열 영상들을 이용해서 세종시가 변화하면서 어떻게 그 지역의 지표면의 온도 혹은 열섬 현상이 가속화되는지 변화하는지 그런 연구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 그림이 저의 연구 결과인데요. 2015년이 가장 가뭄이 심했는데 이때 7월의 가뭄 지도입니다. 보시면 PCI는 강수량 기반의 가뭄 지수이고 VCI는 식생을 보여주고 TCI는 온도를 보여주는 가뭄 지수인데 실제로 남한의 강수량이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타격은 남한보다 북한에 더 많이 나타났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이유는 남한의 경우 워낙 관계시설이 잘 돼 있어가지고 그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건데요. 두 번째로는 세종시 위성 영상을 통해서 세종시가 이렇게 도시화가 된 거, 2013년부터 2019년까지 함에 따라서 실제로 이렇게 열이 지표면 온도가 바뀌는 거를 보여주는 연구인데요. 이 영상은 랜센 영상인데 굉장히 해상도가 낮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랑 영상을 사용했을 때 그 건물의 모습까지 하나하나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도시화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것과 실제로 이렇게 지표면의 온도가 변한 것을 함께 분석을 하면서 도시화에 따라서 실제로 어떤 영향을 줬는지 그런 부분들을 위성 영상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김보람 연구원님이십니다. 자, 간단하게 연구 인터뷰, 네, 연구 소개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네, 저는 정치개토에서 촬영한 영상에서 구름을 탐지하고 그분 정보를 감옥적 저희 저게도 우선적 홈셋 영상에 촬영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영상을 지원해주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서 전주계도 자료를 해서 그런 어떻게 추출할 수 있는지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저 앞에 김예지 연구원님이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간단히 인터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터라는 이 기관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재난재해가 일어난 곳에 우리나라 영상, 컨셉 영상을 제공하는 업무를 맡고 있고 이런 산불 같은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네. 저는 퇴근하고 연구원 안에서 레슨을 받고 있는데요. 저기 보시면 이렇게 연구원분들께서 테니스장에서 열심히 테니스를 치고 계십니다. 네, 지금은 8시 정도 되었는데요. 기사가 너무 가까워가지고 좋은 점은 그리고 일이 많을 때 저녁에 와가지고 일하고 바로 이제 기숙사로 갈 수 있다는 것들이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금 쓰고 있는 논문을 좀 마무리하려고 해가지고 8시에 왔는데 논문을 다 정해진 분량을 다 쓰고 갈 예정입니다. 네, 저는 이제 기숙사로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의 일상을 통해서 위성 활용실의 일상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항우연에서는 위성을 만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처럼 위성 영상을 이용한 연구를 하는 연구원들도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 결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